연고TV 신입 크리에이터. 와, 뭐라고 최대 경력 5수라고? 이거 하면 평가원. 활동기간 2014. 그 다음에 직책? 수험생 우수. 정시 모집? 이과?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 해볼 컨텐츠만 개인 채널 하다보면 좀 외로워요. 여친이 없어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 활동을 하다보면 좀 의지할 사람도 없고 고민 상담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좀 외로워요. 그래서 연고TV 여러분들 한번 지원서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 뭐 안 되겠죠. 근데 일단 작성이라도 하는 컨텐츠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집 영상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6명이에요. 남자 3명, 여자 3명, 고대 3명, 연대 3명. 고대 남자로 내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배합이 좋아야 돼 일단. 근데 재학생이면 휴학생 중에서 1년 6개월. 아니 고연대라고 바니가 얘기했는데 왜 연고대로 바뀌지? 내가 크리에이터로서 내 길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크리에이터로서 내 길을 마음껏 펼친다? 그 자체로 준비가 되어 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나 나가기 전에 돌아와라. 오케이, 테디 군대 잘 가시고 구독하고 좋아요. 오케이, 준비됐다. 자, 바로 지원서 작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연고TV 신입 크리에이터. 와, 과연 제가 이 기준에 저촉이 되는지 아니면 기준에 적절한 인재인지 한번 가보자고. 2022 상반기 연고TV 신입 크리에이터 모집. 연고TV에서 신입 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고연TV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가치 있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유니부사나 유튜브 채널로 현재 49.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누적 조회수는 2.7억. 와, 내가 아마 1억 조금 넘었는데 엄청납니다. 민민민우 같은 경우 여러분 약간 방구석 간의 수공업 느낌이라면 여기는 약간 좀 조직화된 그런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고연TV 크리에이터로 선발 시 유니브 소속 크리에이터로 계약을 맺고 활동. 오, FA가 됐기 때문에 저는 유니브 소속 크리에이터 연고TV 고연TV에 한번 지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기간 11월 14일 자 수능 4일 전이죠. 인정. 모집인원 0명. 여러분들 무슨 회사나 편집자 모집하는데 왜 0명임? 모집 안 한다는 듯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야, 진짜 감성 없다. 여러분 모집인원 0명이랑 한 자릿수를 얘기하는 거야. 왜 안 뽑음? 이건 너무 잼민이 인증이다. 자, 일단 자격 조건인데 연세대 고려대 재학생 및 휴학생. 제가 일단은 좀 휴학을 했죠. 그래서 휴학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1번 자격 조건은 만족을 한다. 자, 2번 선발 시점부터 최소 1년 반 이상 연속 활동이 가능하신 분.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휴학도 했고 전 연고TV 두니 김영준과 다르고요. 현 연고TV 테디 박주환과 사실은 다릅니다.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2번 조건도 만족해요. 좋습니다. 유튜브 영상 출연이 가능하며 많은 매력 갖기.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재수 종합반에서 랩도 했었고요. 학교 대학 발표에서 춤도 췄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야, 우대사항이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같은 데를 지원할 때도 우대사항에 속한다? 그럼 좀 더 이제 붙을 확률이 높겠죠. 정시 모집 이과 호감 권익 뽑아? 와, 이거 우대가 안 되네. 유튜브 활동 경 오케이. 야, 세 가지 우대사항 중에 마지막 우대사항은 챙겼잖아. 유튜브 활동 경험 있잖아. 이런 개인의 좀 매력으로 뚫어야 돼. 전형 절차, 서류, 1차, 최종. 거의 삼성이야. 자, 가보자. 성명. 제가 이제 성김의 오날민의 으뜸우. 성별. 남자죠. 자, 생년월일. 이거는 공개 가능하지. 자, 제가 여러분들 태어난 연도가 풀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잠깐, 미래로 가면 안 되고. 뭐야? 깜짝이야. 와, 나 무슨, 야, 나 이거 없는 줄 알았어. 연고TV가 미래에 태어날 사람을 뽑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아이고, 너무 멀리 올라간다. 1995년이죠. 이 정도면 좀 어려워, 아직은. 8월 22일. G드래곤하고 생일 4일차. 학교 학과. 내가 봤을 때 지원자 중에 이런 사람 있을걸 무조건? 무조건 잼미들이 이럴 것 같아.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가고 싶다. 이런 애들 꼭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지원할 때. 인정? 왜냐면 중고등학생들 많이 보잖아. 아니 내가 무슨 여러분들 강사 스타K나 줌상담소 이런 거 모집할 때 개많아 어그로꾼들. 하지 말아줘. 엔수 여부도 함께 표기해주세요. 아이, 부끄러울 게, 부끄러울 게 없지. 뭐, 수시간, 어떻게 부끄럽냐.
아 이게 내가 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일반 전역으로 왔는데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 고려대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전 일반 전역 그 다음에 지원자로서 좀 정확한 정보 전달해야 되니까 좀 추하긴 하다 진짜. 아씨 SNS 팔로워까지도 좀 적어줘도 되지 미리 눈에 띄라고. 오케이. 어? 반올림에서 3만은 맞아. 왜냐 소수점 첫째 차례에서 정확하게 반올림 치면 3만이거든? 아, 아 일단 파일부터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지원서 작성부터 갈게요. 에이 왜 안 쳐져 뭐야 이거. 이거 안 쳐져 뭐야. 아니 이거 왜 아, 안돼요 안돼요. 다운을 받으라고? 아 워드 형식으로 다운받.. 아 나 발문.. 아 국어 오수인데? 잠깐 아 발문 안 읽었구나 잠깐만. 아 워드.. 아 탈락. 오케이 4학년 2학기 아 너무 늙었는데? 야 나이 차이가 이제 와 이제 너무 늙었다. 2018? 1505? 18 오케이. 학과 행정학과. 페이스북 김민우 5명이야. 그러다 김민우 6 됐어. 미민민우 들어가 보잖아. 김민우 6으로 돼 있어. 인정? 김민우 중에 제일 유명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추천인 민수생 연락처 트위치 미민우. 활동 경력 대회 수상 경력 인턴 봉사활동 동아리 경험 등 활동 내역을 간단히 기소. 오케이. 기관명 구글. 활동 기간 2018년 12월 28일부터 현재. 직책 크리에이터. 활동 내용 유튜브 구독자 43.4만명 보유. 그 다음에 아마존 0320 현재. 스트리머 팔로워 6.6만명 보유. 뭐라고 최대 경력 5수라고? 기관명 평가원. 활동기간 잠깐만 2014 2014 오케이 아예 가능해 가능해. 그 다음에 직책 수험생 5수. 아 장난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얘들아. 야 그 다음에 나 활동 뭐 했지? 대성 마이맥. 아 오케이 대성 마이맥.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 직책 신입사원. 활동 성대모사. 성대모사 강사 인터뷰. 오케이. 아 뭐야 현재 활동 또 있잖아. 아 참 이거 큰일 났네. 야 일단 오수하고 대성 마이맥 남기고 두 칸은 잔압대로 일단 채우자. 2021년 5월 직책 서포터. 활동 내용? 활동 내용 전력 로밍. 전력 로밍 가가지고 전 프로게이머 울프님 샤라웃 받음. 이거는 진짜 활동이 진짜 커요. 민민민우! 민민민우 왜 올라오죠? 자료화면 보시죠. 체력 많이 빼놨어요. 아니 민민민우가 여기서 왜 나왔죠? 오! 상태 좋은 당겨! 중입니다. 당겼고 앞쪽에! 민민민우가 6-3번수 잡아냅니다. 민민민우! 야 지렸다. 야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아 뉴스! 아 오케이. 기관명 공중파. 2020 10월 직책 방구석 화가 가득하다. 활동 내용 수능 가림막 파열. 수능 가림막 파열. 오케이 좋아. 활동 경력 나쁘지 않아. 야, 이 정도면은 끼가 좀 있거든. 현재 활동은 구글에서 크리에이터. 필수 활동 여부? 아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해도 하지 마라. 저걸로 자기 위안 삼지 마세요 제발. 치지 마. 그냥 X잖아. 민민민을 포기하기 좀 어렵잖아.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단가 맞춰야 돼. 활동 종료 예정일 임종 직전. 이거 씨 아니 잠시만요 여러분들 활동 종료를 왜 하는데. 아니 여러분 죽기 전까지 해야지. 계획서에 세모치 말라고? 아 전화 주세요. 전화로 상의합시다. 아 우리 전화합시다. 전화로 해 전화로. 지원 동기 300자이네 오케이. 연고TV는 이제 낡은 허례허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고연TV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저 김민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 입시에서 보기 힘든 입시 괴물 문과 우수생 게이 걱정 없는 군필. 아 막혔다. 이거 자소서에서 막히면 이게 아 연고TV는 1년 6개월 정도 크리에이터 분들이 활동을 하였지만 이제는 5년 연임제를 주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찍먹 우결은 안 된다! 진정한 우결! 깊이 있는 우결! 진결 가는 우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연애가 실제로 어떻게 자행되는지 실제 그 데이트! 리얼 데이트! 갑시다! 화끈하게 갑시다! 성인입니다! 김민우 영입시 고연TV 구독자 100만 갑니다! 확신합니다! 오케이 386자! 저는
카멜레온입니다. 불사조입니다. 아씨, 아 너무 올드해. 아씨, 저는 마술사입니다. 아씨, 뭐야 최현우야? 저는 늘 새롭습니다. 오케이, 야 이거 참신하다. 늘 새로워. 하루하루 소개 멘트가 달라질 겁니다. For example, like 미끼, 미로, 미달, 미오, 소, 프로테, 미군, 칼콜러스, 미저기, 미스터 확통, 미스터 카튜 등 수많은 이름으로 찾아뵐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멘토가 되... 어후, 멘토? 저는 멘토스입니다. 아, 씨. 아, 너무 노잼이다. 죄송합니다. 저는 멘토스 같은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무지성 오수를 거치며 많이 울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수험생들의 고충과 그들의 염원을 가슴 깊이 공감합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저는 1학년 때 왕따였지만 결국 2학년 때 멋지게 극복하여 정교회장 선거에 나가 낙선했습니다. 내년 대선이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았다. 오케이! 이 정도면 일단은 서류는 합격을 할 것 같거든? 자기소개 영상? 이거는 책상에서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당당한 청춘, 미래를 향한 질주, 우리는 세상을 바꿀 것이다, 연구TV 크리에이터로 지원한 김민호라고 합니다. 연구TV를 쭉 지켜봐 왔는데요, 제가 앞으로 연구TV 당선... 아, 연구TV에 입성을 하게 된다라면은 정말 넘치는 끼와 재능, 그리고 이 엄청난 열정! 제 열정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 김민호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영상 충분히 쓸만하거든? 나쁘지 않았어. 좀 신선했어. 입학 재학지면서 오케이. 고려대학교 학점을 캡처해서 넣자. 학점이 높으면 약간 어그로 끌 수 있으니까 캡처를 딱 A뿔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주작을 할게요. 좀 A뿔만 이렇게 할게. 야, 좀 너무 예쁘다. 오케이. 아니 여러분, 재학만 하고 있다는 거 알려주면 되니까. 수능 성적표는 수능 성적표 5개인데 이거는 다 이렇게 백분위가 똥망이냐 이거. 아씨. 오케이, 이걸로 하자. 자, 올릴 등급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근데 개킹 받는 게. 이거 주작할라 했는데, 강남 메가스토리야. 나 진짜. 여기까지 자르면 되겠다. 나이스. 자! 이렇게 해서 2022 상반기 연고TV 신입 크리에이터 모집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고TV 크리에이터 지원 여러분들 컨텐츠 한번 진행해봤고요. 연고TV 여러분들 정말 너무 의미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고, 연고TV 미미노 둘 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유바